이쯤 되면 인정하시죠. 본인이 아, 어떻게 그 국립 발레단이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십니까? 방에 계신 분들한테. 근데 발레단일 수 있는데 그 발레복이 다 찢어진 이유는 뭐예요? 아 그냥 그 발가락 부스러진 거 인증하시라고요. 님이 거짓말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짓말 아닌데. 아 끝까지 저러네. 아니 이제 한 명 또 박자하게 생겼네요. 아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방에 정상인 남성분들은 많은데 여성분이 네. 없으셔서 저것만 가볼게요. 수고하십시오. 네, 가세요. 여성이 있는데요? 아, 있네요. 그럼 이 방에 좀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용잉님 몇 살이신데요? 네, 저 23살이요. 근데 목소리가 좀 제 타입이 아니네요. 목소리 약간 좀 허스키하시네요. 그래서 나가실 건가요? 아니, 나가진 않고 좀 다른 대체자가 있을까요? 저 빠꾸라는 건가요? 빠꾸라기보다는 아 저도 허스키한 목소리에 대한 어떤 좀 안 좋은 좀 편견 같은 게 있어서. 그럼 저 위에 두 분은 대답을 아직 안 하셨는데 여성분 같거든요. 공주님. 네. 어 목소리 되게 좀 두꺼우시네요. 혹시 뭐 유도 같은 거 하시나요? 귀가 혹시 만두기세요? 아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니마? 너무 웃겨서 저분. 아니. 저렇게 닉네임을 보통 공주님이라고 하시는 여성분들 보면은 네네 예 약간 투포안 같은 거 되게 잘 던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예 혹시 다른 대체자는 없을까요? 아기 상어님. 네 아기 상어예요. 아 정말 피터팬 증후군이신가요 혹시? 저 아기 상어 잘 불러요. 약간 성인의 남성이 어린아이를 흉내내는 피터팬 증후군이라 그러죠? 제가 아기 상어 같아요. 본인이 아기 상어예요? 네. 아기 상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아요. 해도 될까요, 방장님? 방장님, 아니요. 방장님 저렇게 오오. 아니요. 아기 상어한테 물려도 아파요. 아빠 상어한테 물리면 뒤져요. 아기 상어 뚜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뚜루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잘 들었고요. 베이비 샤크. 네, 제 바다에서 왔어요. 네, 그만하세요, 병신아.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럴 수도 있다고. 많으세요, 사람이. 저럴 수 있다고도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친 일상에서 탈출구를 찾다 보면 가끔씩 동물이 되고 싶고 그래요. 아, 근데 너무 심하셔가지고. 예. 뭐 짐승이 되고 싶을 수도 있죠. 네. 예. 좀 역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이 세상이 싫고 드넓은 바다로 나가야 한단 말이죠. 딱지 아... 귀여우신 새끼야. 왜 욕을 하세요? 멍청한 새끼가. 이 개새끼야. 아니 근데 방장님 저 새끼 욕만 그래도 그래도 저렇게 뭔가 멘트가 약간 좀 뭔가 되게 창의적이고 약간 추상적인 저런 표현을 했는데 네네네. 저런 낭만파한테 닥쳐 이 병신 새끼야는 좀 아니 이 새끼 히스토리 보셨나요? 못 봤어요. 와 제가 싫으세요? BJ 임다. 혹시 BJ 임다가 되고 싶으셨나요? 아니 아니야 이제 맞네 지금 임다, 약간 아씨 관통 아 맞네 아 비공을 안 해놨네 이리 씨 저... 아기 상어님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단 네. 컨셉을 바꾸셨으니까 누군지 알 것 같으니까 그 출연료를 얼마 그동안 받으셨어요? 제가 그동안 임단님 방송 출연해서 예. 정확히 90만원, 100만원 가까이 받았어요. 네. 우승을 한 9번 정도 했어요. 야. 그래서 그 저 한 100만원 정도 남의 방송 나와가지고 저 100만원 정도 버셨는데 네, 그 제가 혹시 그 코트님 예. 코트 형 그 제가 폭로를 하나 해도 될까요? 예예예 아, 예, 예. 폭로하세요. 아 그래요? 요즘 폭로의 또 계절이니까 아 네네 그 폭로의 계절이니까 제가 한 폭로 한번 할게요. 네 제가 임다를 따라하긴 하지만 네 그 제가 임다 방송에 첫 출연하게 된 게 임다님이 그 저를 캐스팅하셨어요 토큰에서. 네 근데 이제 저를 버리시더라고요. 그게 폭로인가요? 그게 원래 그런가요? 정배우 씨한테 그러면 폭로하시죠. 그 제가 이메일 하나 보내볼까요 한번? 그 기록이랑 싹 임다는 왜 나를 버렸는가? 네 저기요 네네. 그렇게 너무 이렇게 의존을 하시는 게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임다님 입장에서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버림을 받았는지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예예 예. 어 이제 제가 방송에 나가면 이제 방송 임다 시청자분들 저를 다 알고 저를 좋아하셔요 짭따로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 나가기만 하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 어차피 웃긴 사람이니까 약간 그런 프레임 같은 게 씌워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도 뭐가 웃긴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은 제가 어이없기가 1등을 해요. 예를 들어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제가 노래 잘하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잘하면서 좀 컨셉질을 해서 우승을 해요 제가. 네.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마 네. 님이 너무 많은 이제 그 과다 출연을 하셔가지고 예. 아, 그 컨텐츠 소모가 됐나? 그렇죠. 사람이 아. 이제 이미지가 소모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 그거는 예. 그 사람을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재방송에 님 같은 아니, 분이 한 명 있어요. 임담님도 돈 주고 채용을 하는 건데 그 공주님 좀 닥쳐 주실래요? 공주님 그 돈 주고 채용하는 게 아닌데 그거 공주님 네 아가리 싸물래요. 그럼 좀 닥쳐 주세요. 예. 네, 님은 나가시면 그 1원도 못 받으세요. 상어님. 네네. 그 뭐 임다님한테 이렇게 저기 출연료 받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어 난 니들이랑 난 나들 난 니들이랑 달라 하면서 약간 우월감을.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예. 이게 또 형이 방송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방송을 안 하잖아요. 예예 예, 예. 근데 그래도 격이란 게 있어요. 토크 안에서도. 예예 예. 근데 이제 전 방송을 안 한 사람이어도 안 하는 사람 중에 그 상급에 해당돼요. 말 존나 많은데. 아 죄송합니다. 말 안 할게요. 코코카카. 아기 상어님. 아 네 크롱님. 팬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팬미팅 나가서 하시고요. 왜 공주지? 아저 페미니스트 개. 잠시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 나 깜짝 놀랐네. 자, 네 저렇게 그 저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아무리 그래도 꽃잎을 찢다뇨. 예 그러지 말아주세요. 예. 코코카카. 아기 상어님이 뭘 잘하시는데요? 임다님 흉내 내는 거? 그러니까 재방송 이거... 아니 이분이 재방송에서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방송해요? 예? 방송하세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저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저도 방송. 형님 저도... 저한테 지선 의문의 일패 당하셨네요? 와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이렇게 짭따님을 만나봐니. 아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아 코트님은 모르셨어요? 코트님 더 유명하신데 저보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임다보다 짭따가 더 유명한 거야? 아 네 그쵸. 대박이다. 코코카카. 아 노래하는 코트 그분 제 남친이 좋아요. 근데 여기에 그분이 계시다고요? 아 예 저는 남자 팬들이 많죠. 진짜요? 잠깐만요. 깨울게요. 로아마! 잠깐만. 로아마! 크롱 19살이라고 하지 않았어? 크롱님. 네. 몇 살이시죠? 19이요. 어? 일어나봐. 어? 와... 동거해버린. 아 씨발 지금 자가지고. 잠깐만 크롱님. 네. 19살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그러다 애 생기면 어떡할라 그래요? 책임져야죠. 예! 와! 19살이신데 남자친구분이랑 이제 동거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반 된 것 같아요. 어... 네. 학교 안 다니세요? 네, 검정고시 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취업, 미용실에서. 남자친구 무슨 일해요? 남자친구는 이제 저희 아빠 가게 부모 양가 합의하에 이렇게 동거하시는 거죠? 네네 맞죠. 아니 뭐 근데 그건 그 정도면 나는 이거는 괜찮다고 봐요. 예. 네. 엄마도 맨날 오고. 부모님 허락 없이 그러면 좀 그런데. 어. 제가 크롱님 아빠라면 절대 동거를 안 시킬 것 같은데. 그거는 님 생각이고요. 그런가요? 예. 저희 아빠도 원래 어메스. 그 코트님은 이제 아버지시라면은. 아 제가 만약에 크롱님의 아버지였다면. 네네. 다리몽댕이를 그냥 씨발 그냥 호적에서 저는 파벌이죠. 호적에서 파벌이고 그냥 저는 사람 취급 안 하죠. 아 크롱님 앞에선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 그 저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 나갔다 와 저런 친구를 다 보네. 아 아이고 그래서 아까 코트님 그 뭐 저 잘하는 거 여쭤보셨잖아요. 닥치세요. 네. 예. 저는 굉장히 코트 형 진짜 좋아. 또 개인기 아니. 또 개인기 늘어놓으려 그러죠. 아니에요 진짜. 야 근데 아기 상어님.
네네. 님이 짭다신데 왜 월클인 척 뒤집어? 꼬꼬까까. 아 근데 아기 상어님. 네네. 약간 저는 그 너훈아 씨를 보는 듯해요. 좀 제가 봤을 때는 님만의 어떤 그 좀 본인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아 네. 예,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있어요. 그래서 네네. 개성을 찾으세요. 그 개성을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지금 오히려 존나 채우네. 님들아 이 사람이 근데 누군가 방송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심한 뽕을 맞은 상태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병들었어 그냥. 한번 들어봅시다. 예, 방송 출연 인방에 출연하는 거에 그냥 미쳐 있는 사람이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한번 뭐 해보세요. 예. 아까 그 다이어트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곽철용의 숲에서 이제 코철용의 숲으로 한번 이제 편곡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아 괜찮아요. 하늘에 날린 다이어트. 와 존나 다이어트 씨발. 방장이 내려버렸어. 방장력 깎는 게 아주 그냥 세상 고요하네. 진짜. 네네네. 좋네요. 귀 썩을 뻔했어. 네 잘 들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방 그러니까 저기 저 짭다님에게 말을 하면 할수록 약간 좀 이렇게 본인 깎아먹는 스타일이네요. 네. 방송 못 하겠다. 탈라. 죄송한데 공주님. 네. 옆에서 자꾸 쿠사리 넣으면서 이렇게 자꾸 저기 이 짭다님을 자꾸 그렇게 공격하세요. 본인은 무슨 아까 재주가 있다고? 닥치라며. 아 제가 아 저분 다 닥치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 때문에 빡짝빡 쳐서. 짜증나서. 아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나댈게요. 나대지 마요. 네네. 공주님보단 나아요 근데. 아니 난 쟤보다 나은데. 내 삶은. 아, 공주님 뭐 잘할 수 있는데요? 공주님 잘하는 거 뭔데요? 아 뭐 여기서 말해도 마음 있잖아요. 불족발 처시켜 먹는 거 말고 잘하는 거 뭐냐고요? 뭐 잘하시는데요? 저 지금 무용단 발레단 했고요. 아, 봐봐 여기서 어떻게 말 입 벌고 해도 입 벌고 된다고. 그 발가락 인증샷 가능한가요? 발레단이래.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토크온에서 진짜 그런 분들 뵌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BJ분들 제외하고 뭔가 사회적인 어떤 직급이라든지 꼭 뭔가 위치 이런 걸 떠나서 뭔가 본인의 직업을 이렇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발레 다닐 수 있는데 네. 그 발레복이 다 찢어진 이유는 뭐예요? 발레를 하신다. 네. 그냥 다리 야무지게 찢어지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요. 자 그럼 하나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발레할 때 신는 그 신발 슈즈 이름은 3, 2, 뭐 토슈즈 1. 말하는 거예요? 토슈즈 안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미 발레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 더 발레 관련된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아 네 하세요. 자 아라베스크는 뭐죠? 뭐 손 동작이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올라가는 거 동그라미.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아라베스크 하면 아라베스크란 다리를 뒤로 들고 오른손은 앞으로 가고 왼손은 뒤로 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동작을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 내가. 앙바는 뭐죠? 앙바. 앙바는 발끝을 올려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앙바는 손을 밑으로 내려서 둥글게 만드는 동작이에요. 그거 보고 앙바라 그래요. 아이고. 이건 다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알라스코는 뭐죠? 왜 멧돼지 같은 년이 왜 발레한다고 구라를 치세요? 저기...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을 왜 다 뭐 멧돼지니 뭐니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왜냐면은 방장이 네.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아라베스크에 대해 그 동작을 잘 모르시는 거는 조금 크다고 봐요 저는. 자 그럼 이거 하나만 포잉은 뭐죠? 포인이 발 앞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리를 쭉 편 다음에 발을 구부리는 등장인데 발을 앞으로 아니, 편다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해? 공주님 왜 이중 삶을 사세요? 저도 그냥 되게 답답해서 막 인증하고 아니 그냥 됐으니까 님 밝히세요. 포잉은 쉬운 편인데 예 네, 개돼지인 거 밝히시라고요. 아 말은 마음대로 생각해요. 뭐.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파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주님이 당황하신 거죠. 아니 전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진짜 거짓말하는 게 없어요. 저는. 소속이 어디예요? 저 지금 국립이에요.
자, 토크온 남도일, 토크온 코난으로서 말씀 감히 말씀드리자면 님은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국립 발레단이랍니다. 국립 발레단. 차라리 저 같으면은 국내 갈비 폭립을 먹겠어요. 아. 뭐죠? 죄송합니다. 예. 분위기 곱창났네요. 분위기가 곱창에 막창에 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에요. 솔직히 뭐 국립 발레단 하시는 분이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토크온이 왜요? 저는 토크온이 약간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들의 어떤 그 상징적인 거거든요. 예, 그들의 전유물. 왜요? 인터넷 등지에서 쓰레기 지다는 새끼들. 그 공주님 그 친구분들한테 토크온 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토크온 한다고 하면 아니, 일반인들은 아직... 모르죠. 일반인들은 모르죠 사실 토크온. 얘기는 안 했는데 아니 근데 롤 할 때 토크온으로 들어와 이러면은 아 그 목적이 다르죠. 그분들은 가상의 직업이 없잖아요 님처럼. 누구 저, 나처럼? 네 님은 가상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분 아직도 지금 내가 지금 저렇다고 생각하는 거. 네. 저분 좀 피해의식 강하신 것 같아. 닥치세요 멧돼지 도야진님. 방장님이랑 아, 예. 자꾸 싸우시는데 이쯤 되면 인정하시죠? 거짓말이 아닌데 어떻게 인정? 본인이 아, 어떻게 그 국립 발레단이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십니까? 방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호구로 보입니까? 상식적으로 님이 발레를 하시는데 포잉이라는 동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신 점이 일단 의문점이 크고요. 그것은 이제 무엇과 같느냐? 야구하는 어이. 친구한테 어 너 야구해? 야 그럼 너 베이비루스 알아? 베이비루스 모르는 어? 어 뭐 누구지? 뭐 이런 것과 뭉뚱그리는 것과 약간 같은 저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 인정하신다는 건가요? 아니 거짓말은 아닌데 진짜 공주님 자연심 되게 세시네요. 아 그냥 그 발가락 부스러진 거 인증하시라고요. 네, 발가락 부스러진 거 옆에다가 토콘이라고 적어놓고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어떡해요? 제가 참 많은 빌런들을 만났습니다. 토콘 하면서 뭐 부산대 다니고 있다 부산대 빌런도 만나봤고 여러 빌런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유튜브에다 박제를 시켜놨거든요. 근데요 우리 공주님은 너무 그분들의 행동 패턴과 너무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분들도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아, 안 믿으셔도 돼요. 아니 안 믿어도 좋아요. 우리는 믿음을 강요해달란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쳤으면 그때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좀 가자는 얘기지. 본인이 끝까지 국립대 무슨 국립 발레단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죠. 아, 그냥 저는 안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예, 그분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말투. 네, 마지막까지 네. 완벽하네요. 네, 마지막까지 패턴도 지금 똑같아요. 꼬꼬까까. 이게 누구야 이거? 나한테 쪽 지웠어. 갑자기 논점을. 예진영? 아, 시입지연이 그냥. 아니 방장님 욕을 하세요. 방장님 아, 브레이크 없으세요? 제가 조울병이 있어가지고 저런 거짓말쟁이 보면은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죽여버리고 싶다고요? 네. 불을 참지 못하시나요? 어, 제가 말이 좀 심하네. 아니 심한 거 인정하는데 님이 거짓말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짓말 안 했는데요? 아 끝까지 저러네 씨. 아니 이제 요건 요. 저희 공주님 제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김용걸 씨가 누군지 아시나요? 김용걸이요? 네. 네. 빨리 쳐보세요. 예, 빨리 네이버 치세요. 씨잖아. 뭐라고? 누군데요? 국립 발레단 아 이거 발레 무용가요. 그러세요. 아니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 잠깐만. 무용가시가 무용가가 아니라 게스트 클래스 티처세요. 님들아 여기 네이버에 쳐보면은 발레 무용가라고 나오는데 그거 그대로 읽는 거는 무슨? 그러니까요. 지금 국립 발레단에 게스트 클래스 티처로 와 계신 분이세요. 아 나가셨네. 아 도망갔어요? 아 빤스름 바로 했네 병신 같다. 와 나 진짜 너무 슬프다. 그냥 저런 인간 군상들을 맞이할 때마다 나 진짜 너무 슬퍼. 왜 자신을 지워버리지 저렇게? 아... 와... 나 진짜 속상하네. 오늘 또 몇 명... 오늘 또 저 국립 발레단 저... 한 명 또 박자하게 생겼네요. 아...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들. 예... 방에 계신 다른 여성분들은 뭐... 오늘로서 봐서 알겠지만 끝까지 이렇게 물어뜯는 사람들 앞에서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뭔가 유튜브 각이 안 잡힐 것 같길래 제가 끝까지 물어버렸어요. 예 조심하십시오.
저 지금 무용단 발레단이고요. 봐봐, 여기서 어차피 말 입 벌고 해도 입 벌고 된다고. 그 발가락 연기 잘 가능한가요? 발레단이래. 예, 아,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토크온에서.